복숭아 농장을 계속 조성하고 있는데 현재 배수로 파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여기는 농장의 중간부이고요. 중간부위에 이렇게 전부 파서 배수로를 만들어 줄 겁니다. 복숭아가 물 빠짐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공간을 통해서 좀더 넣어 줄 계획이고요. 이 공간은 300mm, 이 공간을 추후에 쭉 해서 묻어줄 계획입니다. 그래서 물은 이 밑에 논으로 빠지게끔 하려고요. 논의 중간에 가면 물이 많이 빠졌을 때 논이 손상이 가기 때문에 논 가액 부분에다가 이왕이면 물이 빠질 수 있게끔 이렇게 배수로를 만들고 있습니다. 자, 전체적으로 이렇게 경사가 져야 되기 때문에 이 두둑과 두둑 사이에 중간만 파줄 겁니다. 중간만 파서 흙을 다시 퍼서 올리고 물은 이양 옆으로 쭉 들어갈 수 있게끔이요. 자, 이게 꼬랑 사이를 깊게 팠고요. 얼마나 깊은지 한번 측정을 해 볼게요. 이 옆에보다 가운데가 약 30cm 정도 더 깊네요. 포크레인을 가지고 한번더 가운데를 이렇게 파줄 겁니다. 파서 좀더 깊게 파서 물이 양옆으로 쭉잘 내려가게 할 거고요. 여기는 중앙 배수로인데요. 두둑의 중간에 있습니다. 이것도 양 측면에서 사선이 될수 있게끔 최대한 한번 경사를 만들어 보려고요. 그래서 가운데로 물이 쭉 들어올 수 있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앞으로도 계속 작업은 진행이 될 거고요. 중간중간에 관련 영상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조금이라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윤파머였고요. 다음 영상 기다려 주십시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.